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갈동, 영덕 1동, 영덕 2동, 기흥동, 선홍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면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기흥구에서 진행 중인 주민 숙원 사업 공사 현황 2건과 추진 계획 중에 있는 사업 1건에 대하여 시정 질문하겠습니다. 기흥구 영덕 1동 1209번지 일대에는 국비 12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99억 원 규모의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과 기흥 국민 체육센터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19년 계획 당시 2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22년 3월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23년 9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3년 6월 현재 레미콘 수급 불안정이라는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인근 타 지자체에는 레미콘 수급에 문제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시는 공사 기간이 또 늘어난 24년 5월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예정뿐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본 공사를 위한 사업 계획서를 살펴보면 영덕동은 청소년 인구 비율이 높아 해당 시설의 높은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시는 분석하고 있고 사업 부지 인근에는 광교복합체육센터가 22년 12월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용인 시민은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지역 주민들은 오매불망 기흥국민체육센터가 완공되기만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도 알고 본 의원도 알고 있는 본 공사의 시급성과 그 당위성입니다. 용인시에 묻겠습니다. 한 번 더 인내하고 기다린다면 수정된 목표와 같이 내년 5월에는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과 기흥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되어 주민들이 염원하는 문화체육 인프라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고 이를 향유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2018년부터 추진한 신갈동 옛 기흥중학교 부진의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국비 42억 원, 도비 12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76억 원 규모의 다목적 체육시설은 2024년 6월 개관을 예정으로 진행 중인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본 사업도 돌연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8월 선정된 시공사가 본 공사건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송달되기 시작했고 하도급 업체에서는 임금 및 자재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공사 중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는 올해 3월에서야 뒤늦게 시공업체 계약 해지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본 공사는 시공사의 경영 악화로 공사가 중단되어 시공사를 재선정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용인시에 묻겠습니다. 첫째, 이러한 시공사를 선정한 경위와 시공사 선정 당시에는 어째서 이 같은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는지, 둘째, 공사가 중단된 뒤로 어떠한 이유에서 대응이 늦어졌는지, 셋째, 목표하고 있는 내년 6월에는 사업이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는지, 용인시의 명확하며 책임 있는 대응 방향과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 계획은 시가 지켜야 할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역시 지자체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위 사례들의 공통점은 공사 계획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세금인 사업비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가 지연될수록 이들 시설의 완성을 기다리는 주민들의 피해 또한 함께 커져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는 서둘러 대책을 세우고 재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에 용인시는 이들 사업의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덕 2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공공청사 건립 계획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영덕 2동은 지난 2020년 영덕동에서 분동하여 하갈동을 포함해 영덕 2동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공공청사의 건립은 당연한 수순이고 주민들의 소원 사업입니다. 그러나 영덕 2동 청사 추진 협의체가 구성된 지 3년이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영덕 2동은 임대청사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영덕 2동에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기흥구 하갈동 259-1번지 일대는 군부대 이전 부지로 2035년 용인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 시가화 예정 용지입니다. 그러나 시는 국방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 자료 및 요청서만 보내고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추후 적극 협조하여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LH가 움직이지 않으면 정작 필요 불가결한 용인시는 전혀 움직이지 않을 요량입니까? 시가 적극 행정을 펼치지 않으면 임대청사 임대료로 재정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 불편 또한 가중되며 행정서비스의 최전선에 있는 동청사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 역시 떨어집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부재 역시 영덕이동 주민들의 문화, 체육, 생활 수준을 낮추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부심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머무르고 싶은 지역이 아닌 떠나야 되는 지역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용인시는 영덕이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공공청사 건립과 문화체육을 누릴 수 있는 다목적 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덕이동 주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헤아려 추후 면밀히 살피고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틀에 박힌 말이 아닌 시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용인시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덕 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덕 이동 청사 건립은 군부대 이전 부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방부의 위탁 개발 사업이 지연되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군부대 이전 부지 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국방부에 촉구하였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용인시, 용인교육지원청, LH, 국방부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의 염원인 영덕이동 행정복지센터가 가능한 한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사업에 대하여 시공사 선정 경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정 가격 100억 원 이상인 공사는 내역 입찰 및 조달청 공사 원가 사전 검토 대상입니다.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사업은 추정 가격 140억 8,300만 원으로 2022년 5월 우리시에서 조달청으로 공사 계약 의뢰하였으며 조달청에서 일반 경쟁으로 입찰 공고하여 2022년 8월 대상 건설 주식회사로 낙찰자를 통보받았습니다. 낙찰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조달청의 적격 심사 평가 후 결정이 됩니다. 조달청은 1순위 개찰자를 대상으로 시공, 경험, 기술 능력, 경영 상태 등을 평가하여 기준 점수를 통과하면 최종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계약 당시 시공사는 적격 심사를 통과하여 선정에 문제는 없었으나 타 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채권을 해소하지 못하여 시공사가 경영 악화된 것입니다.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과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준공 일정이 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레미콘이 1회 타설 시 필요한 물량 400제곱미터가 공급되어야 하나 수도권의 레미콘 공급 부족 사태로 공급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필요 물량 부족으로 부분 타설을 실시할 경우 누수 및 균열 등이 발생 지하구조물의 내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공사를 중단하고 리모컨 회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리모컨을 공급받을 수 있는 6월 20일 금일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공정계획상 당초 계획된 24년 5월 준공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흥중학교 부지 건립 중인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8월 공사 착공 후 1차 공사 계약분인 흙막이 및 터파기 공사 완료 직전에 시공자 경영상태 악화에 따른 타 현장 채무 불이행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1차분 공사를 일부 완료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이후 우리시는 시공자와 계약 해지 협의 중에 있으며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공사 계약 해지를 위한 법률 검토를 마쳤고 합의가 안 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민 소관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 시공자의 경영 악화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어 주민들과 당초 약속한 일정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기존 시공자의 계약 해지를 통한 시공자 재선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사업을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